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저번에 에이블리랑 지그재그 반팔티 10개 소개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반팔티 10개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이블리랑 지그재그 반팔티를 보다가 이번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반팔티를 막 찾아보니까 아니 무슨 티셔츠 값이 금값이에요. 생각보다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티셔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티셔츠 나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티셔츠 나눔 이벤트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티셔츠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최저가 초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EQL, W컨셉, 무신사, 그리고 29cm 이렇게 4개 패션 스토어를 돌면서 가격을 또 다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어디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지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티셔츠. 확실히 디자이너 브랜드라 그런지 포장이 되게 예쁘게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시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또 같이 주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짜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여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 그라데이션 된 이 느낌이 너무 몽글몽글하고 진짜 귀여워요. 미쳤는데? 이 티셔츠는 누아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 제가 구매할 때는 할인을 안 해가지고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9cm에서 53,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번이랑 2번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1번으로 구매했어요. 근데 이 티셔츠가 아주 살짝 아쉬운 게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소매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러면 팔뚝살 굉장히 부해 보이거든요. 그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일단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어 여러분 이 티셔츠 은근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그래픽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거기다가 더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게 원단이 되게 보들보들한데 퀄리티 좋은 원단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짧은 길이의 크롭 기장이고요. 근데 이 소매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어깨도 강조되고 팔뚝도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소매가 짧으니까 이렇게 팔 들었을 때 약간 겨드랑이가 아주 살짝 보이는 그런 거? 그게 조금 아쉽다.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 오 이거 생각지도 않게 되게 만족스럽네요. 자 다음 티셔츠는 에트몽에서 구입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 셔링 티셔츠예요. 저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제가 할인 안 할 때 구매해가지고 58,000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W컨셉에서 52,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엄청 크롭한 기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엄청 눈에 띄는 특징. 여기 팔 부분이 시스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 느낌이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깨 부분 보시면은 시스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니트 재질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의 니트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느낌? 여름에 좀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앞판에 셔링이 안정적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이게 통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여기 배 부분이 살짝 뜨는 느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살짝 뜨는? 그리고 이게 셔링 때문에 앞부분이 더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체감상 좀 기장이 좀 더 짧게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 이거 예쁜데 아주? 자 다음 티셔츠는 제가 좋아하는 크랭크. 짜잔! 엄청 생글생글한 체리가 그려진 아주 상콤한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딱히 할인하는 곳 없이 43,2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크롭티고요. 그리고 여기 팔 소매 부분 요 녀석도 역시나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라인. 팔뚝이 많이 보이겠군요. 그리고 프린팅이 필름 재질로 이렇게 씌워진 그런 프린팅입니다. 이 상콤이 티셔츠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누아누 티셔츠랑 좀 핏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팔뚝 사선으로 짧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비슷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딱 입었을 때 뭔가 훨씬 더 핏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상큼한 체리 그래픽에다 이렇게 읍스 이런 레터링까지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 티셔츠는 그래픽이 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어떤 하이든지 이렇게 두 개만 간단하게 매치를 해도 되게 상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것도 좀 전에 소개한 크랭크 티셔츠랑 같이 산 탑인데요. 요것도 엄청 귀여운 빨간색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앞부분에 리본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초코 같은 느낌도 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43,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착샷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요것도 적당히 크롭한 기장이고요. 요 민소매에 떨어지는 라인을 보면 좀 약간 일자핏으로 떨어지거든요. 겨드랑이 살 별로 안 드러나는 디자인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그래픽 보시면 노슈가 해가지고 좀 키치한 문구가 또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리본으로 묶여있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뚫려있잖아요. 뭔가 미묘하게 아주 조금 섹시한 느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언뜻 치어리더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면서, 하여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티셔츠. 사실 이거는 나온 지 꽤 된 티셔츠인데요. 요 유스크루 제품입니다. 요거는 오늘 소개할 티셔츠 중에 제일 저렴한 티셔츠인데요. 근데 이거를 왜 소개하느냐 하면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고 진짜 제 동생도 맨날 와가지고 탐낼 정도로 진짜 무난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여가지고 이거는 꼭 한번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요거 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몇 번 입어가지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거 진짜 제 최애 티셔츠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오버핏 느낌이에요. 기장도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이 소매도 되게 길게 떨어져서 팔꿈치까지 딱 가려주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제가 구매할 때는 프리 사이즈밖에 없었는데 여기 사이즈가 생겼더라고요.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이렇게. 근데 제가 입은 사이즈랑 똑같은 거는 라지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검정이랑 지금 제가 입은 차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차콜 색을 무진장 추천해요. 이게 너무 예뻐. 이 그레이 색이랑 이 그래픽 이 색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티셔츠. 요거는 하이스쿨 디스코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짜잔! 요 가운데 이렇게 뭔가 하트 행성 같은 그래픽이 너무 귀여운 티셔츠인데요. 저는 요거 35,1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W 컨셉에서 31,2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 핑크색 요 택마저도 너무 귀여워요. 그게 은근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픽에는 러미 모어라고 써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엄청 크롭한 기장이에요. 지금 좀 전에 소개했던 티셔츠들 중에도 크롭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엄청 짧게 느껴지거든요. 요거 핏이 어떨지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엄청 크롭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몸통 너비가 좀 여유있게 나온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들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짧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원단해봤을 때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신축성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입을 때 뭔가 탄탄하고 좀 빳빳하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건 그래픽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요거 좀 약간 대학교 좀 새내기 친구들이 입으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티셔츠. 짜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실버 느낌의 캔디가 그려진 그래픽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뭔가 아이러니하면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W 컨셉에서 53,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뭔가 기장이 크롭티는 아니고 뭔가 골반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어정쩡한 느낌이 있긴 한데 한번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 촉감이 되게 좋아요. 뭔가 촉촉하면서 쫀쫀한 그런 느낌의 원단입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 귀여운 사탕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 티셔츠를 평면으로 볼 때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몸통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요 사탕의 매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지만 역시나 요거 너무 센스있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기장도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조금만 짧아도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 티셔츠 원단이 좀 촉촉 촤르르한 그런 원단이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해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 소매가 되게 안정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길이여가지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자, 다음 티셔츠. 짜잔! 네스티 팬시 클럽에서 구매한 파워포프걸 티셔츠입니다. 제가 또 파워포프걸 타투로 할 만큼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참고 질러버렸어요. 요거는 무신사에서 43,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이 되게 긴 편이고 엄청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특이한 게 여기 V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파워퍼프걸 카툰 느낌의 그래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단을 봤을 때 뭔가 촉감이 거칠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게 약간 살짝 거친 느낌의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 차콜색이 좀 빈티지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괜찮은 점은 여기 목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브이넥이어가지고 뭔가 시원한 느낌도 주고 입고 벗기도 되게 편하다는 거. 자, 다음 티셔츠. 요거는 좀 무난하게 많이들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티셔츠예요. 요거 켈빈 클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거기다가 아주 그냥 까리하게 이렇게 CK 마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되게 멋들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게 그 카즈아님, 르세라핌의 카즈아님이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냉큼 사버린. 요거는 제가 W 컨셉에서 58,000원에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비교를 해보면서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29cm에서 4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S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이게 크롭티 기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짧지 않은 크롭티 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크롭티일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단이 되게 괜찮아요. 일단 되게 차르르한 그런 느낌인데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한 느낌도 많이 나고 좀 약간 스펀키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심플한데 거기 마크 하나 이렇게 딱 센스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거는 그렇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흰 티에 청바지, 뭔가 정성 미녀로 가시죠. 그렇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소매가 또 너무 짧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착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사고 나서 더 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샀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만족스러워. 자, 다음 티셔츠. 요거 헤더먼트라는 브랜드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귀여운 토끼가 사진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진짜 후덜덜해요. 이거 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티셔츠 하나에 70,000원은 좀 이게 솔직히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티셔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샀다 내가.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이제 무신사에서 할인할 때 58,000 얼마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었지 솔직히 69,000원에 사라? 하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여우면 다야? 진짜?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자잔! 오! 이거 토끼 진짜 너무 귀여워. 심지어 이 토끼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좀 털 부숭부숭한 그런 회색 토끼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박시한 그런 핏입니다. 근데 요거 입을 때 요 원단이 되게 스펀키가 없더라고요. 되게 탄탄하게 입는 그런 느낌. 그래도 박시해가지고 막 입는데 불편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 그래픽 부분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아예 티셔츠랑 딱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물감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프린팅된 그런 느낌의 티셔츠여가지고 그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9,000원? 그건 아니야. 솔직히. 하여튼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티셔츠. 이거 김미더영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티셔츠입니다. 이게 사실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반팔티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약간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소개할 티셔츠 중에 제일 비싼 티셔츠였습니다. 8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소매부터 몸통까지 전체적으로 셔링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리본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단에도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셔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금장 실버로 해가지고 이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인 것 같다는 느낌? 제가 요새 발레코어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구매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여러분 이거는 좀 비싼 값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리본을 당겨가지고 이 셔링을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길이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 크롭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게 또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여기는 리본이 달려있는데 요 소매는 또 리본이 없고 여기 뒷부분에도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거든요. 여기 하나는 아직 못 묶었는데 되게
왜 비싼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셔링이 전체적으로 다 잡혀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부해 보이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이제 리본을 막 하나하나 묶으면서 든 생각이 와 되게 재밌다, 재밌는 옷이다, 근데 되게 귀찮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저는 되게 만족이에요. 여기 김미더용 옷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만족.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티셔츠 다 입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티셔츠가 제일 마음에 드셨을지도 또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들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티셔츠까지 소개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티셔츠들이 랜덤으로 나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정보는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또 이런 나눔 이벤트 많이 가져올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